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네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 예. 제가 또 더워가지고 좀 위에 자켓을 벗어. 아, 예, 예, 예. 아유, 또 왜 갑자기 이렇게 겸손하신 자세로. 네네.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동보, 최동님. 오늘.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4월 28일입니다. 예, 예. 딱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 거죠. 예,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아시죠? 오늘 무슨 날이죠? 충무공 이순신 제독 탄신 477주년입니다. 오늘. 근데 어느 신문에서 한 기사가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양력으로요. 4월 28일. 양력으로? 매월 그냥 이제 매년 4월 28일이 탄신 기념일이거든요. 아. 그 해군에서는 행사를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아, 음력으로? 음력으로. 아, 근데 일치했네. 이순신 제도가. 그렇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방송에서 한번 내가 음력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한 6, 7년 전에. 예. 6, 7년 전에 이제 음력이 음력 몇 월 며칠이다. 예, 예. 그런데 오늘 그 윤카세 TV 댓글에 보니까. 네. 예. 오늘 생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라고. 아, 양요로 아시고. 아니지. 음력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내 생일이 음력 며칠입니다라고 한 6, 7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걸 누군가 들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우연치 않게 댓글에 들어갔더니, 그 댓글에, 오늘 생일 축하드린다고 이 댓글이 나왔더라고요. 아, 완전 광팬이시네. 아니, 내가 그래서, 야, 이게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할 수가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됐는데 말이죠.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축하합니다. 자, 오늘 윤칼세 생강님, 오드리 토트님,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군요. 그러나 그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또 우리가 가급적으로 좀 퍼스펙티브하게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신동보 제독을 모셨습니다. 신동보 제독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저는 뭐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릴 것이고, 예. 또, 오늘 하여튼 신동보 제독님의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네, 예, 예. 제가 뭐, 예.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좀 약간 버벅댔는데, 예. 자, 5월 10일이면은 오늘 28일이니까 이틀, 한 12일 남았네요. 네. 지금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부터 한 30분? 30분 우리 심재동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예, 예, 30분까지는 뭐 예, 예.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어제 하루 종일 그 뉴스와 노는 거 보고 저는 어찌나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결정을 하셨지? 진짜 사실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군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고, 뭐 또 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제가 산학교 77년도에 임관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영부인 대행을 하셨거든요. 그때 악수한 그 기억 외에는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네. 근데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정말 그 더러운 잠이라는 누더하가 국회의원회 간에 그 5일간 전시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 이제 우연히 그 다른 약속이 있어 갔다가 그걸 보고 이제 집을 던지는 바람에, 뭐 이상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렇게 인연이 돼버렸어요. 뭐 제가 그 당시 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뭐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건 인간적으로 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 5일간이나 그때 국회의원회 간에, 네. 그 전시됐다는 그 자체가 믿기지도 않는데,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보니까, 야 정말 그,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집을 던지는데. 예, 예. 자, 그런데. 근데 하여튼 그 인연으로 이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실제 됐고. 그래가지고 고시 본론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 실망스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실망스러우면 왜 실망스러우냐. 왜냐면은 이게요. 예, 예. 거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면은 그 좌석이 그냥 그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그냥 그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또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나 예. 퇴임하는 대통령이나 다시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고 또 탄핵이 되고 구속이 안 됐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저 탄핵시키고 구속한 덕분에 대통령 된 친구임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네. 그 진짜 피눈물 나는 예. 그 피해를 보신 당사자가 음흠. 그 현장에 왜 가느냐 이거지 저는. 잠깐만. 그럼 그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아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아, 류동숙님은 진짜 당당하게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최남영님은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외친 5년의 생활이 개돼지 생활 되도록 해주신 박 대통령의 처신을 보니 문고리 3인방 감싸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야단법석님은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예? 장정미 씨는 취임식에 안 가도 욕먹고 가셔도 욕먹네. 요, 깊은 속뜻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지금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네, 면죄부를 준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상당히 이제 또 의견들이 다양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목 원료가 있을 거다. 깊은 시간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공식화 되도록 될 정도로 저 참석하는 거로 기정사실이 돼버렸는데. 자, 그런데 왜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시죠? 본인은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은 뭐 탄핵 무효부터 해서 현재까지. 예. 줄기차게 이거 탄핵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 탄핵, 이거 무죄, 이걸 재심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예. 이 주장을 계속 그 외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죄도 없는 사람을 뇌물죄니, 뭐니, 뭐, 그 경제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등등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죄를 엮어가지고, 45년까지 구형을 한 당사자들이 예, 예.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돼가 그 취임식에 축하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예, 저 지지자들이 외쳤던 그 주장이나 본인이 생각했던 하고 배치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거기 가서 축하한다는 얘기는 그래 내가 저 그렇게 억울한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용서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그 축하를 하러 그 자리까지 멀리서 몸도 불편하신데 재활 치료를 뭐 더 해가지고 가시겠다고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갈 문제냐. 그리고 뭐 윤석열 뭐 친전 말이죠. 변잔통 네. 받고 저 그렇게 강업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러면 그동안 탄핵 무효, 탄핵 무죄 석방 이런 거 외친 그 지지자들은 뭐냐. 네. 허탈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저 2000 그 대통령 재임 중에 예. 2015년 9월 3일 날 중국 전성절의 기념식에 참석하셨잖아요. 그 비판에 아직도 그 남아 있다니까. 특히 동맹 미국. 아니 그 얘기하고는 이제 본질이 거기서 패착이야. 이 본질이 같아요. 본질적인 자, 우리, 문제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취임식에 간다는 거. 에 대해서 네네.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취임식에 가게 되면은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죠. 나는 그래 보는 거죠. 어허. 나는 그것까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를 예컨대,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사람이 네. 대통령이 예컨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네네. 전직 대통령이에요. 네. 그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취임식 행사장에 이제 간다는 것이, 박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축하를, 거의 본인도 축하한다고 했는데, 예, 예, 예. 그럼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탄핵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건가? 저를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많죠.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의미를 네.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왜? 아, 자기를 탄핵시킨 사람에 대해서 용서내나 면죄부를 주는 의미가 없이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큰 그냥 이 그릇에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가신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특히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 아,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재동 님이 생각하시는 게. 네네네.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5월 10일 날. 네. 저는 제 생각을 접어두고. 네네. 심재동 님한테 이제 생각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약속을 드렸는데. 네네. 자,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쪽에서 초청을 다 했어. 네. 그리고 이제 박주성까지 다 와서. 네. 26일 날 왔던데. 네, 네, 네. 그 자리에서 나는 안 가겠다. 네, 네. 그리고서, 이제, 대구 사저에 그날, 이제,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네, 네. 그 안에 이제 있을 경우에. 네. 그 안에 있게 되면은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지지자들은 특히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서도 네. 지금 우리 심재동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지자, 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탄핵도 부당했고, 감옥살이도 억울해. 윤석열도, 윤석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그야말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심재동님 같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쯤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유추하건데 지난 대선 때. 태극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부터 외치가지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 뭐 등등 그런 논리로 무조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일단 지지해서 당선시키가지고 예. 최소한 공산화 되는 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또 지지한 사람 많잖아요. 예. 또 그거를 많이 이렇게 많이, 퍼뜨렸다고. 예. 동조 세력을 모으고 말이죠. 그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골수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예. 탄핵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하지만 이재명의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지까지 뺏은 사람이지만은 이재명을 일단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시켜야 된다. 예, 예. 그러한 그 분들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취임식에 참석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축하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도수님은 90% 반대한다 이렇게 보셨네.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이제 90%가 될지 9%가 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0%는 될 것 같아요.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최소한 60, 70% 이상. 절반 이상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예, 부적절하다. 반대한다. 예, 부적절하다. 이렇게 자, 보시면.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지금 어떻게 뭐 일부에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오역주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판단력. 네? 판단력을 흐려진 거 저렇게 생각하실 거 당연하다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잖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가신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네. 심재동님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심재동님이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는 국민들이 얼마쯤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최소한 뭐 심재동님 생각은 알겠는데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정치 지도자가 네, 네, 네. 국민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한다고요? 네, 네, 네. 자기 팬덤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박근혜 그 지지 팬덤들은 네, 네. 절대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거예요. 네, 네, 네. 뭐 90% 된다고 뭐 네, 주장하는데 네, 네, 그건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근데 그게 과연 전체 국민을 놓고 볼 때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느냐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잘된 걸 잘한 거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냐?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냐? 전체 국민을 놓고 볼 때. 글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지지율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가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최소한 40%.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한 60%. 뭐 가는 게 야, 오히려 가서는 안 된다고 다 더 많을 거다. 그렇죠. 아니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아예 공개적으로 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뭐 부정선거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나는 선거에 지지 않았다. 승복을 안 한다고 공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취임식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안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외로 호응도가 많다니까. 트럼프 대통령 야 참 사람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또, 물론, 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 그 신임 대통령 바이든 돼가지고, 취임식 하는데 가야지. 예, 그런 전례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소신의 문제고. 여러분들 좀 이야기 좀, 견해 좀 올려주세요.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한번 오늘 좀 사회를 볼게요. 자, 그런, 나는 내 생각은. 네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자신이 거기에 참석할 경우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냐,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가는 것이 더 낫다. 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전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네. 박근혜 대통령만 아시는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뭐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그건 너무 음모론이고 아니 근거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니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윤석열 아니 내 생각을 얘기하는 나는 그건 반대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은 단순히 그냥 순수한 그 축하를 위해서 가시는 거로 봐서는 너무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왜냐면 그 면제부 준다는 얘기를
인식하는 국민이 많아진다. 아니 이제 위험도가 높다는 게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위험도가 높다고 네네네. 네.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가는 게 더 남는 장사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혼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아, 그렇죠. 아. 이게 저 지금 이제 심재동 님이 이제 이건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네네. 가게 되면은 면죄부를 주는 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네네. 또 이제 아, 왜 가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은 아니 그날 그 대구에서 안 가고 그렇게 있으면 뭐 하느냐. 저쪽에서 다 격식을 갖춰준다 하는데 완전히 국민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 받는 날이니까 가가지고 떳떳하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존재한다. 야, 그 일리가 있어요. 예, 저도. 이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예. 박 대통령이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날 취임식에 네. 그 스포트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친임 대통령보다 예. 또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 네 분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야. 예예예.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 감정 전혀.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간에 예, 예. 철천지 원수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예. 이런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예컨대 김일성이가 6.25를 저질렀어요. 예, 예.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만날 필요가 없다. 절대 저자는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지.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일성은 한반도의 이 북반부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김일성을 만나야 된다. 네? 김일성을 아, 그렇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인정할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손자인데 네. 그러면 김정은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도 만날 필요가 없고. 네? 그런데 뭐 현재까지 만나기 잘 됐습니까? 아니 그래. 그런데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뭐 4억 5천만 불인가 돈까지 주고 하면서 그 신고로 한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 하고 있지만은 박지원. 예예. 예. 그 국민들 철저히 속여가면서 중요한 정상회담 뭐, 했다. 그리고 예. 그 뒤에 또 김정은이 할때뭐 계속 노무현 그다음에 김정일 또 노무현 대통령도 가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정상회담 했는데 그 결과 잘 됐습니까? 그리고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리고 완전히 그냥 안보대전 무너지고 동맹들로 와야 되고 핵을 지금 완전히 머리에 이고 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도 없는 만남을 해가지고 쇼만 한 거지. 그건 뭐 필요 없다는 거지 나는. 그건 이제 비판할 수가 있지만. 예. 그러면 남북관계 남북 그걸 만나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만나고 굴욕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대를 해야지. 그렇죠. 대북 정책이. 네, 예, 예.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와서도 얘기했을 거라고요. 네, 예, 예. 틀림없이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네. 예, 예. 좀 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정식으로 박주선이를 통해가지고. 그 초청장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필로 쓴 이른바 친전이라는 거. 군대에서 친전이 있잖아요. 예. 친전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 뜯어봐 달라. 예? 그렇죠. 그것을. 본인의 외에는 직접 개봉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신을 보낸 거야. 그렇죠. 대구까지. 그 박 대통령이 먼 길까지 오셨다고 했잖아요. 먼 길도 뭐 KTX 뭐 한 시간 반이면 가지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선입관에 얽매이지 말고
예, 근데 김일성이는 6.25 때 우리를 남침했기 때문에. 네. 저 김일성이를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6.25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응? 네. 그것도 소신이야.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북한하고도 이 뭐 예컨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가져가려면 김일성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해를 그래서 하는데... 김일성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네. 김일성을 만나야만 된다. 오히려 만나야 된다. 그런데 예? 그런데 결과를 그러니까 보고는 딱 제가 10초만 이야기해. 네. 예?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네. 유명한 얘기가 전쟁 중에도 적의 장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났다고 해서 또는 문재인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탄핵은 이미 뭐 지나간 이야기다.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생각이 우리 네. 아니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넓으신데. 네. 그런데 김일성을 만났어. 김일성을 김영삼이 만났어요. 네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 거제도에 어머니까지도 무장공비 거제도 무장공비한테 소위 말하는 사살이 네네. 되는 그 가족의 불행한 일이 적었는데 김일성을 이제 만날 뻔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김일성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6.25 남침을 그냥 면죄부를 줬다? 이건 아니잖아. 예.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 그 면죄부까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하여튼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 실패한 거야. 아까만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는 전부 다 국민들만 안보 위험만 더 커진 거야.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이 엄청 심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남북 정상회담 유혹에 뿌리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만날 상대가 아니고 대화 상대가 아니고 제거 상대야. 제거할 대상이라니까. 그 제거할 대상을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쇼를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부로 만난 덕분에 국민들이 지금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안보 불안이 가중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지금 대책도 없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거는 적대국 지도자하고 만나든 또는 뭐 내부적으로 만나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들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아까 뭐 탄핵 구속 떠나서 굉장히 그 불신 내지는 그걸 준 사람이에요. 함부로 믿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언젠가 이 반드시 그 그분들이 저지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해서 그다음에 검찰을 악용해 가지고 네.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고 두 명이나 그다음에 거기 연둘레 전부 다 그냥 1,000명을 조사해서 200명을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결국 대통령 욕심에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믿고 축하를 해서 국민들의 하여금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실까?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 잘 모르잖아. 잠깐만요. 여기 우리 저 박정호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예, 이분이 대인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아 개인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죠. 예예. 예. 근데 이분이 굉장히 원칙론자신데 아주 굉장히 강직한 보수 우파인데 이분이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 아, 예, 예. 취임식에 가는 것이 대인다운 모습입니다. 사기 탄핵을 저놈들도 다 알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저쪽에서 더 위축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의견이 아직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누구 이야기가 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옳고 그르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다 진짜 다양하다니까 이거는. 해보자 이거예요. 예, 예, 예. 해보는데 예, 예.
만약에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사연은 내가 봅니다. 예. 예스.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런, 만약에 그날 이제 취임식이 열렸는데, 네. 대구에서 박 대통령이 문 걸어 잠그고, 사실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축구하는 장면이, 네. 국민 전체를 놓고 볼때 어떻게 비춰질 거냐, 이거야. 그 옹졸하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옹졸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칩거하는 전직 대통령이지. 그냥 두문불출.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박 대통령이 무슨 판단력이 흐리다 어쩌고 하는 거든 이건 모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박 대통령이 예컨대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지지 처리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주 그야말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예? 최강수라님, 야, 창중아, 비교할 데가 없냐? 최강수, 당신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좀 토론을 하는 장소에서 야 창중아 비교할 데가 없냐? 이건 내가 저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와도 돼. 뭐라고 그러신데? 야 창중아 비교할 데가 없냐? 이런 정신병자들은 이건 윤카스 TV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니까.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노렸을 것이며 또 이로 인해서 박 대통령이 얻을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을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아, 그러니까, 얻을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거기 옹졸하게, 진짜 사제에 칩거하다시피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또, 멀리까지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보내서, 잠깐만요. PS 강님은 김일성과 만남 비교는 좀 다르다고 보여요. 그렇게 하시네. 예,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른다고는 잘 예. 모르겠는데. 자, 이게 계속하시죠. 지난 3월 20일, 3월 20일인가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달성 사진 여자여자분, 이분도 굉장히 강성이신 분인데, 우리 윤카스 TV 시청자분들은 다 강성이세요. 예. 여러 계층에 들어오신 아, 그렇게 분들, 내가 이거 그 지금 의견을 취임식에 가셔서 활짝 웃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데이비드 김님은 떳떳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최명숙님은 계속 아까부터 부정적이에요. 참석은 탄핵을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군고구마랑 이분은 취임식 들러리 역할은 참 어리석은 또 짓이다.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들러리로 생각할 수 있는. 윤영도 남성님은 이러니까 탄핵을 당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평선님은 박 대통령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윤석열 취임식에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윤석열이 명예회복 해준다고 했나요? 명예회복 얘기는 지난번 달성 사저 방문했을 때, 윤석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립서비스인지 뭐, 나 두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MATT님은 평생을 정치를 해오시던 분인데 그걸 못 믿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지금 판단력을 믿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게 저도, 자, 대한민국, 노란 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할일 하겠다 하셨습니다. 나라 위에 가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신모 원료를 우리 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자, 말씀 같은데, 함창숙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불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다 애정이에요, 애정. 네? 조윤홍님은
물론 우리보다 더 큰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네. 싶습니다만 그렇지만 가셔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 네네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이제 현재까지 윤석열 박성일님은 심재동님 반갑습니다. 심재동님보다는 더 늙었으니 반갑. 해병대 출신입니다. 웃자고 한술이고 예. 정준현님은 병주고 약주지 맙시다. 예. 이런 이야기네요. 예, 예, 예. 새상님은 취임식 불참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좀 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도 여기에다가 의견을 올린 분들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전부는. 예, 예. 그런 것도 그렇죠.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 그 윤석열 당선인 대구 달성 사조 아주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 말. 그 다음에 이번에 준비위원장 통해 시켜가지고 직접 친필해가지고 이제 초청한 얘기에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신 것 같아. 믿고.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네. 새로 대통령도 누가 되든 뭐 자기를 감옥 보낸 사람이지만은 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아 피팍이라는 분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어. 현실. 네네네네. 어? 어. 그 다음에 희망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날이 갈수록 빛이 반짝반짝 나십니다. 전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못 가실 이유가 없지요. 어, 오히려. 그렇죠. 못 가실 이유가 없다. 어, 당연히 뭐. 초이신님은, 초이SN님은 옆자리에 앉기 때문에 더 당당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노렸다고 봐. 그러니까. 응? 그럴 수 있겠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당당히 앉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때 소신을 굽히지 마세요. 소신이 아니고, 양면성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부안에, 아, 뭐 양면성이야, 또, 아까는 또. 아니, 그, 여러 가지 해보자, 이거야. 그 실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아, 조윤홍님은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럼요. 네, 제 자신도 그래요. 좀. 네. 아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 예. 아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네. 자기 한 말 그 책임져야 돼. 그 아주 내가 지켜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을? 참 면목 없다 하는 거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은 거였잖아요. 예예예. 예, 예. 죄송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저렇게 그 정중하게 뭐 한데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또 자기가 명예회복 그 해야 된다 아. 여기까지 했으니 그 책임지라 이거야. 하나 저 지켜볼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저 반 윤석열 대 투쟁이 나설 거예요.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한 약속을 못 지키면은 예예.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때 투쟁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채팅창에 올려 글을 올리시는 걸 보면 예, 예, 예. 굉장히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보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99.9%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네, 그만큼 굉장히 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예, 예, 예. 굉장히 예.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예, 예. 참 있네요. 참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예예. 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수준이 굉장히 예, 높은 예, 거예요. 생각 깊으시고 정말 우린카세 예. TV가 예. 정말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5% 안에 예, 예, 예. 드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성숙한 생각을 가지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뜻을 또 밝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네. 몇 가지만 더 제가 뭐 임의적으로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여기 레인지 로버님 이분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안 가시면 보수 국민들에게 운신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가시면 운신폭이 좁아진다? 오히려 글쎄 그 자리에 오름으로써 당당해지는 거라 봅니다. 아, 내가, 오케이. 제가 예, 예.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걸 우리가. 코스모스 분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님이 가실 때는 깊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 어? 그렇죠. 이거 봐요. 홍영일님은 국민 눈에서 5년 동안 사라졌으니 아직 나 멀쩡하다는 존재감 드러내어 지지 세력 넓혀가야죠. 아,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아침에 내 방송 이렇게 했잖아. 예, 예, 예. 이게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역시 용칼세 TV 그 구독자님들 수준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야, 아니, 제... 많이 느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예. 태극기 세력 지지 말로는 힘든다는 거 아십니다. 저는 긍정적입니다. 아. 정말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네. 명준, 안명준님은 유권자 15%만 반대한다. 아하. 아, 저렇게, 뭐, 조사 너무 멀죠? 아. 정권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문가와 나란히 앉으면 오히려 문가가 불편해질 겁니다. 그럴 수도 있네. 어? 그게... 아니, 그러니까 입체적이고, 이거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자 이거지. 그게 문과 같은 경우 도둑놈 치발 지르듯이. 아, 그 검찰 상사님은 재밌다. 야, 현명한 분들 많네. 예, 예, 예. 어, 김철수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건 뭐 하여튼 뭐 자유시고. 네. 어허. 권영자님은 가셔야 합니다. 최용님은 명예회복과 연금도 받으셔야죠. 네. 당연히. 그 윤석열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윤석열. 아... 당선이. 내가, 그,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볼 거야. 네, MK송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박 대통령님 잘 선택하셔야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빨리빨리 넘겨서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이 권성동이에 대해서, 검수 완박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성동 이 양반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뭐 난데없이 그 국민의힘 원내 총무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게 여기서 완전 악수를 뒀어요. 예? 아니 근데 저 합의를 했다가 그것도 지금 파기하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안을 박병석 국회의장 합의안을 권성동이가 만들어줬대요 또. 권성동이가 이런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공포를 안 하고 내막은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서명해서 세 사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권성동이가 만들었다는 게 전 처음 듣는데. 아유, 권성동이 만들었다는 게 권성동 작품이라는 게 거의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질게요. 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악수를 뚜가지고. 초변해가지고 지금 더 떠들잖아. 왜? 여론이 안 좋고. 어? 그다음 권성동이가 합의안에, 그, 합의하기 전에. 예. 장재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냥 이야기 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애매하게 좀 그동안 한동안 그랬잖아요. 완전히 애매하지. 부산에서 지금 요즘 순시하잖아, 지방에. 예. 부산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30분 이상 통화를 해가지고, 네. 윤석열 당선인의 동의를 받아서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팩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불러준 걸 박병석이가 받아 썼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요요에 보면은, 예, 예, 예. 그런 게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권성동 생각은 윤석열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루 전날, 이게 3단 노법이야.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공직자와 선거사범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재인과 윤석열 세력에 대해서 검찰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범이, 예. 행동대장이 권성동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성동이 미래잖아요. 네. 빨리 스스로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신임 대통령하고 동반 몰락한다니까요. 동반 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을 지금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이가 이준석이 말 듣고서 중재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예. 그럼 권성동이라는 이 양반의 그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탄핵 역적이야, 탄핵 역적. 탄핵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리해가지고 저 배신자 그 62명 해가지고 의결해서 건재에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날 헌법재판소에다가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면서 눈물로 업소를 하다시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번에 금송환방 문제 있죠. 예. 그 다음에 용산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에 가장 그 악재가 된 게 용산 이전 문제거든요. 치명타지. 근데 이 아이디어가 권성동이가 경향신문 칼럼 용산으로 가라 이거 보고 당선인한테 건의를 해서 저 광화문 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갑자기 용산으로 국방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팩트야.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그 경향신문 칼럼을 보고서 그 김용현이 예. 네? 합참본부장 했던 작전본부장 출신. 작전본부장 했던 그 양반한테 그 양반이 예. 이제 그 TF였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 윤한홍이하고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에요. 부팀장이지. 윤한홍이가 팀 윤한홍이고 예. 부팀장이 김용현이에요. 예. 예. 그 김용현이한테 야 이거 소신껏 밀어붙이라 했다는 거예요. 지입으로 했겠잖아. 지입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를 현재까지 한 것만 말아먹고 있고 계속 권성동이가 지금 이 자리 지키면서 근지할 경우에 예. 확실히 말아먹을 사람이라니까. 빨리 잘라야 되고 스스로 물러나야 돼. 예. 안 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라가 뻔히 보이는데요.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위험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면요, 그것도 또 서로 친구라니까, 야, 성동아, 미안한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좀 쉬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뽑아야지. 다시 하면 되지. 그거야 뭐 많잖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뭐 113명? 그렇죠. 이나 되는데, 그 왜 권성동이보다 못한 사람, 잘난 사람, 잘할 사람 있는 사람, 충분히 있겠죠. 기본적으로 권성동이란 인물은 네. 나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네. 처음부터 권성동을 소위 말하는 그 집권을 위한 네. 행동대장으로 삼은 것 자체부터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동합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네, 동합. 그러니까 이 권성동, 장제원 그러면 네. 보수의 입장에서는 네. 선호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인물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권성동과 그 누굽니까? 장제원이는 분명한 적대 세력을 갖고 있는 어? 이미지가 안 좋죠.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 예, 왔다 갔다 하고 우파 안에서도 분명한 적대 세력을 갖고 있는 안티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지저분해 이미지가 대부분 국민들이 권성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새누리당 탈당해가지고 바른당 갔다가 미래통합당 갔다가 공천 탈락하고 작년 총선에 재작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다시 복당하고 당선돼가 보고 이게 이력이요. 그다음에 강원랜드 최영빌이 꼭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는 막 쫄아가 있다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게 분명히 민주당, 이거, 저, 집권 여당에서, 분명히 좀 봐줬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당연히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인척 비리가 그 불법 채용됐는데, 그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뭐 좀, 문재인 정권에, 뭐,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좀 야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실권자로 행치한다는 거는요,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참신한 인물을 국민들이 다 기대하는 거거든. 정치 때묻지 않은. 그렇지. 예.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때가 묻었어. 그냥 얼굴 보면 싫어. 그냥. 아, 그냥. 아유. 어. 그냥 얼굴 저, 보면 싫은 거야. 저 외모를 뭐, 평가는 저, 하긴 그렇지. 그렇지만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행동이나 그동안 이력이 너무 때가 많이 묻어서. 그럼. 뭐, 음모적이고. 아, 그러니까. 응? 그게 새로 출범하는. 마스크 쓰고 나타나잖아. 그럼 국민의 정부에. 분명한 것처럼 보이잖아. 예.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간판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요. 신정부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할까 반대를 할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갖지만 예.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굉장히 이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지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정권은 예,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예, 예. 자,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예, 예. 윤석열 정권에 누가 참여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 봐서라도 윤석열을 그렇지. 지지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왜냐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 네. 그 사람 보라 알라면은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 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추할 수 있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제대로 알면 친한 사람 보면 안다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니까. 근성도하고 친하다. 근성도에 지내니까 윤석열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 이미지 관리에도 굉장히 악재야 악재. 근성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이제 알고 지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네. 이제 권력자가 그러니까 알고 그래. 지낸 사람 두 사람을 딱 이 정권의 간판 스타로 딱 내보인 거야. 소위 말한 이제 가오마담으로. 근데 그 가오마담이 국민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 이미지 좋은 사람, 국민들이 존중할 만한 사람. 네. 뭐 하면 좋죠. 그냥 장제원이다. 예. 딱 보면 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정말. 장제원. 어? 아들 뭐 그런 거 뭐 등등. 아유. 아니, 뭐 아들도 그렇지만은, 크, 말하는 게, 그야말로 강팍하고. 강팍하고. 어? 그악스럽고. 예, 말이. 야비하게 보이고. 야비하고. 어?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이제, 그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였었어요. 아, 그때는 원회인가요? 그때 이제 원회에 있었어요. 네. 그 나와가지고, 종편에서, 굉장히 종편마다 나갔었어요. 네, 종편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신나게 조지니까. 어? 열심히 준비시켜주는 거야. 네. 맞아. 어마어마하게 조진 사람이 이제 장제원이나, 김영우, 이런 사람들. 김영우. 네? 김영우는 말이라도 좀 점잖하게 하는데, 양정이 완전 촉새처럼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장제원이를 봐서, 권성동이를 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당선인도 내가 좀 한편으로 좀 잘 해가지고, 성공한 정부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도 자꾸 내려가고. 좀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바꿀 수가 없나? 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저, 잘못하면 동반 몰락하니. 부적절한 그 뭐 권성동이라든가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들하고 정서에도 안 맞고 네.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그 금송한바 이건 완전히 패착이 완전히 자기 자충수에 그냥 그 권성동이가 뭐 안질부절하지 사과를 몇 번 했습니까 권성동이가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과를 몇 다섯 번 이상 하면서 논리를 바꾸는 걸 보니까 이거 신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사과를 다섯 번 이상 할 정도면요. 스스로 이거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가 4월 30일 이틀 후에 계획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무위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를 했잖아요. 그게 5월 3일을 한대요. 만일에 이게 그대로 계획대로 5월 3일 날 국무위에서 의결해서 공포가 됐다 이거야.
그날 바로 장경, 근성동이는요, 그 사퇴해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이렇게. 네. 완전히 검찰을 왔다가 다 죽이고, 제가 볼 검찰 해체해야 돼. 검찰청 필요 없어요. 네. 그게 통과되면. 왜 검찰, 검사 그래 많이, 검찰청이 온, 얼마 서초동에도 그 건물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해서 다 검찰 그 해체버려야 된다니까. 왜? 아무런 법적으로 그 저 기능을 못 하는데 역할 업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다음에 이게 저 경찰도 굉장히 저 부담을 느낀대요. 그렇죠. 수사 경찰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완전 공직자들 정치인들 완전 살 길을 다 열어주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 면제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악법을. 결국 한 사람 책임지라면 근성동이에요. 민주당 욕할 것도 없어. 왜? 합의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책임져 치고 바로 그날 사퇴해야 돼요. 근성동. 안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잘라버려야 돼, 이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없어요. 네? 딱 잡힌다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근성동을 자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이 검수 완박에 대한 자기 모순이었거든. 그렇죠. 네? 네. 이 자기 모순을, 권성동이가, 불러온 거야. 근데 그 뒤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를, 이건 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이.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보고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네. 이 사태가. 네. 그럼 누가 물러나야 돼? 권성동이가 물러나야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게 나도 처음에 이상하더라니까요. 국회의장이 그 중재안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덜컥 수용한다고 그랬다니까. 거의 동시에. 동시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성동이 만들어줬다는 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하자면 될게요. 군 출신이니까. 남북 919 군사 합의서 있죠. 예. 이틀 만에 우리 합의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만든 안이래, 그게. 아니, 용어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북방군 내가 근무하는 장선도 이야기 들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루 만에, 왜 평양 가서 회담하면서 그걸 서명을 해야 되니까, 또 국방부 송영 장관이 수행에 가서 직접 서명한 걸 했잖아요.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거야. 그래서 합의한 거 해가지고, 하나만, 마지막에, 나중에 이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다. 뭐 그 비슷한 거 하나 조건 달아가지고 덜렁 합의해 준 게 919 군사 합의서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저 금수안박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야 참. 그 해법은 권성동이를 권성동 장제원 그 두 책사라고 하는 사람. 책사. 정말 윤핵관. 그 두 사람의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예, 예. 이걸 윤석열 당선인이 연장하면 할수록, 이제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거지, 뭐. 회답은. 그러니까 민심의 지지를 못 받는 거야. 못 받아요. 그리고 장재원이가 어제, 장재원 비서실장이잖아요, 당선인. 난데없이 국민투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투표 온 보니까, 선관에서 이거는 뭐 불가하다. 하고, 이게, 국민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국민 투표 한 달, 6.1 지방선거 때, 이게, 국민 투표가, 당선인 적 기대대로, 이게 국민들이 이게 반대할지 나는 그거 의심스러워요. 아, 그렇지. 만일에, 국민들이 찬성이 더 많아버리면요, 윤석열 정부는 완전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임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이, 안을. 도박. 덜렁 발표해버리네. 도박이야, 도박. 야 그니까, 장조이도 위험하고, 권성동이도 위험한 거야. 예, 예. 자, 권성동, 장재원이 이제 그만 조지고, 이준석이 얘기 좀 해봐. 이준석이도 잘라야 돼. 소위 말하, 이 너무 티가 나, 그죠? 위험 문제 세 명이라니까, 딱 집으면은, 예? 권성동, 장재원, 장재원 이준석이야, 이준석. 완전 시한폭탄 안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빨리 잘라야 돼, 이거. 그 시한폭탄이 지금
뿌리부터가 드드드 타고 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거를 왜 줄을 잘라버리든지, 예? 뭐가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 이준석이는 왜 나가야죠? 아니, 집권당, 곧 여당이 될 대표가 사상 처음이래요. 윤리위에, 당 윤리위원회 해부된 게. 그렇지. 거기 성상납 의혹 때문에, 거기 작년 12월 27일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최초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중간에 또 윤리위에 제소를 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강용석이가. 작년 연말에. 근데 그것도 그 윤리위에 해부 안 하기로 했는데, 지난 4월 21일에 징계 절차를 착수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가시회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거기 막 대전지검 재판 기록 수사 자료하고, 그다음에 대전 고등법원 항소심 그렇지. 판결문을 딱 근거로 제시한 거야. 나도 그걸 봤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준석이는 페이스북에 뭐 혐의가 없다, 수사 받은 적도 없다,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예예. 그 뭐 당연히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걸 또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걸 일견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예. 기정사실이야.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이준석 이거 내간이 지금 타고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 폭탄 시한폭탄이 이거 윤석열 빨리 잘라버려야 돼 이거. 그래 가지고 새 정부 5월 10일 취임 전에 이 세 사람을 정리를 하고 취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준석이 장제원 권성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이를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라고 해야지? 이거 윤리 제소된 거 이거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빨리 진행시킨 거. 예, 그 시간 끌지 말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예. 윤핵관 쪽에서 밀어붙이는 거지. 그리고 저 이준석이가 예. 저 금수환박도 있잖아요. 예.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한동훈 저 법무부 장관 내정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내정자가 이거 저 금수환박 이거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합의 본부 그 이게 한 거라니까 그저 근성동이 한 안에 합의 본부에 당 대표가 그냥 합류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살라고 예 네, 자기가 이거 지금 저 소송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건 그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게 너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제목처럼 너무 티가 난다는 거야. 예. 네. 아주 이기적이고 야비한 놈이라니까. 방송용으로 놈 이야기하면 야비한 분, 양이한 분이라니까. 야비한 분. 근데 저런 사람을 찬란한 진짜 국민의 축복을 받으면서 출범해야 될 신정부의 예.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가까이 핵심에 두고 있으니 그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거야. 너무 위험 부담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 위험 왜 그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준석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있다고 봐야지. 네네네. 그런데 이준석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주변에서 이준석 좋아한다는 사람 봤어요? 없죠? 우리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끌도 안 하고 넘어버린 거야. 이준석이가. 아, 국회의원입니까? 뭡니까? 아무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위원으로 한번 영입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젊은, 그 다음 하바드 팔아가지고, 당대표까지 깨차버렸잖아요. 네. 아니, 수단은 보통이 아닌데, 끌도 안 하고 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얘기야. 이거 저 성상납 의혹도 박근혜 대통령 그 현직에 계실 때 예. 아마 첫 해로 알고 있는데 2013년이니까 첫 해잖아요. 첫 해지. 그 김성균 그 엄청난 파워가 있어.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걸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저 띄워주겠다. 그 팔아가지고 술도 묻고 마자 그 금품까지 저 금전적인 그까지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판결문에 놓은단 말이야. 그 판결문 보셨어요? 나 봤죠. 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그 모르게.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런 걸 믿었을 게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이, 젊은 놈이 그렇게 나이 그 21, 그때 한 6, 7세 된 것 같은데. 샥 하는 젊은 비대위원장 시켜놨더만은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 예, 속여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팔아 가지고 어 성상납 받고 돈 챙기고 한 거란 말이야. 아니, 누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막강하게 보이는 거죠. 아, 실제로. 그러니까 카이스트 카이스트 그 대표 이 양반도 그냥 야,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좀 하겠구나 했는데 실제 했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실제 갔다니까요 그 회사에. 벤처 그 뭐 육성 이런 거 해가지고요. 네. 그때 창조 경제 등등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믿고 이제 뭐 한 가봤는데 이거 완전 이제 이순석이 이용한 거죠. 그 이런 사람이 이 전력이 다 증명을 하는데. 네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당 대표한테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도망을 가고 두 번이나 가고 그 울산까지 가가지고 다 따돌리 그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면. 네. 왜 이런 사람을 이런 내가 위험한 사람. 아니 나는 뭐 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어깨가 무거워요, 그죠? 이게 이제 출범도 하기 전에 예, 예, 예. 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간판급 예. 인물들이 예, 예, 예. 전부 다 이 어떤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야,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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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노 이게 뭐 군사 정권 시절도 이게 그게 어려웠거든. 예, 예,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쓰리허, 네, 어, 예, 쓰리허라고 그래가지고 해. 허씨들. 그때도 결국은. 부삼수, 허합형. 아, 허문도. 허문도. 어? 그때도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 쓰리어, 군사 정권 시절에도 쓰리어를 정권 초반에 날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 당선인. 진짜 공신인데, 정권 창출. 아, 진짜 공신들이. 네. 그 당시 보안사 비서실장. 네. 그 다음에 인사처장. 또 뭐 한 사람 누구더라 하여튼. 허문도. 허문도. 뭐. 이 세 사람 쓰리어 소위 말한 그 전두환 정권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국 공신이 개국. 어 장제원이나 그 누굽니까 그 권성동이 뭐 거기에 이준석이. 네. 이준석이도 어쨌건 2030 뭐 팔아 가지고. 네. 뭐 세대간 어. 네. 뭐 융합이도 어쩌고 해가지고 이건 날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 허삼수. 네. 허합형. 네. 화병이 국회의원도 하고, 저, 사정수수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비서실장. 그, 소위, 지금 장제원 저 당선인 비서실장하고요.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허화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허화평 그 장군은 예비 완스탄가 그랬거든요. 책을 엄청 봐가지고,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요, 엄청 똑똑하고, 소신있고. 군인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장제원하고 비교도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예요. 자, 이준석이 이제 그만큼 조지고. 네. 윤석열 당선인으로 한번 넘어가.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열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내가 일체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혼자 한번 해. 예. 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예, 예, 예. 그럼 첫째. 하나에 1분당. 하나에 1분씩.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이어서 예. 지금 소위 내로남불 인사거든요 지금 인사 지금 그 장관 내정자 19명 한덕수 국무총리 이 그대로 강행할 겁니까? 지금 저 한덕수 총리나 특히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아빠 찬서 네. 등등등등 뭐 외교부 장관 아니 뭐야 김인철, 교육부 부총리 내정자 김인철 뭐 이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뭐.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그 채택이 안 된 사람이 뭐 30몇 명. 34명까지 네. 하고서 같이 네. 가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동의 안 해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잘못한 걸 왜 따라가느냐고. 그러면, 그 지금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정통성이 확립이 안 되죠. 차, 윤석열 정권이 실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깔고 시작하는 거야. 빨리 지금 안 좋은 거는요. 정문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 없이
일단은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정용 두 사람은 그냥 지명 철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묻고 싶다니까요. 이 인사 강행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청와대 해체하고 대통령실 이전 강행할 거냐. 이거는요. 청와대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정통성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소재 지무실은요. 핵심적인 헌법상이야. 헌법에 대통령 그 소재지 있잖아요. 네. 이거 완전 위헌의 소재가 만든 거예요. 그 위헌 심판 청구가 들어왔어요. 지금 시민단체. 아, 그래? 지난주에. 위헌 내가 그 위헌 그 서울 종로구 신문로 1번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그 위헌 심판 청구서를 내가 봤다니까요. 엄청 그 만화 양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위헌이야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를 또 그다음 그 외에 네. 우리가 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이하고 또 수시로 변경된 게 너무 많고 그 자체가 위헌은 아주 위법적인 게 불법적인 게 너무 많고 예. 그다음에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다 이게야.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도 반대한대요 이거. 아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발돼 와 있잖아요. 그렇죠. 5월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는데 예, 예. 처음에 정상회담 좀 청와대 아니면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아, 그것도 아유, 정확한 얘기야. 근데 지금은. 정보 있게 얘기해야 돼? 하여튼 미국 쪽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요. 예, 예. 왜냐면, 그, 미국 대통령은 선발 때 예. 와서 이거 잘 하는 거는, 이 경호 문제 확실해야 되거든. 안보 예. 문제, 보안 문제. 안 하면 아무 데 장소, 저 정상회담. 어림없는 소리야. 어림없는 소리야. 당연히 하는데 지금, 정상회담 장소가 지금 마땅한 게 없어. 만찬은 신라호텔에서 한다는 거 만찬 할 수 있는데 양 정상이 만나 처음 하더라고. 이거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가 왔다 가잖아요. 용산에서 할 거냐? 용산에서 해야지 선상. 그래 아직 저 정식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요. 5월 21일인데 지금 5월 20일까지 용산 집무실을 5층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5층. 예. 그 5층에서 과연 이게 마련이 되냐 이거야. 참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관저도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했다가 25억 예비비 태워가지고 리노베이션 작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외교부 장관으로 바뀌었잖아.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비비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탄 예비비 25억을 외교부 장관 공관 그 보수비로 못 써요. 예비비 그 규정이 그래 돼 있답니다. 그 불법이래요. 그러면 당선돼가지고 다시 예비비 책정을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서초동 개인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걸릴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근데 이거 저 국방부 출입하는 그 문도 저 안, 이거 해줘. 용산 뭐 미군 부대를 통해서 저 방포대 넘어가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들어간다. 아이, 한나라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그거 완전 뒷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게 모양이 납니까? 대한민국 위상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근위가 있지. 이게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국방부, 그 다음에 직할부대, 막, 연쇄 이동, 이런 거 뭐, 외교부 장관 새로 공관 구해야 되고. 야, 이 부작용이, 그래, 국민도 여론 다 받쳐주지 않는데. 강의할까지 묶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예, 세 번째. 현재까지 그 대통령 그 성공동 기한 포함 현재까지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워낙 많아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제 문제가 아니 뭔 소리요? 지금 수박 보수들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훌륭한 대통령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국가 정통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무너진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가장 급선무가. 부질없다님이 국민의 집이 뭐여? 이렇게 나왔네. 예? 그러니까, 그, 핏볼 정말 나왔어. 국민의 집이 뭐여?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그, 이제. 예. 그걸 막 그 정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국가 정성성에 관계된 문제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딱 양축이잖아요. 그다음 법치. 예.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현재까지 발전해왔고 버텨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 번영, 안보 이거 다 보장하는 게 시스템인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그거 왜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이걸 왜 건국을 부정하는 거냐.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냐. 내가 묻고 싶다니까. 왜 이걸 저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수완박은 부패한판으로 검찰총장 사퇴할 때 그 맹분이 이걸로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정식으로 검수완박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한 얘기 없다니까. 애매해요. 당에 맡게 두죠. 이랬다니까. 박영현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 이게 바로 신정부의 그 족쇄가 될 텐데. 그리고 그걸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손도 못 할 텐데 왜 이렇게 애매한 처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에 답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 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검수완박 통과 시에 네.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래야겠다 했는데 네. 이 건의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거 할 거냐. 왜냐면 이게 신임 대통령의 신임 투표의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이 있느냐. 이거 묻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뭐 물을 게 많네. 10개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북한이 완전히 손석희가 문제인 공격은 북한 핵무기는 네. 자기들 방용이라고 그랬고 특히 저 남한에 대해서는 공격이 남한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무수히 강조를 했는데 네. 지난번에 북한의 열병식 때 네. 김정은이 본인 입을 통해서 핵 공격할 수 있다 남한을 얘기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 내놔라. 왜냐면 선제타격 불가능해요. 그게 다 시간이 사는데 그래도 조용하잖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그냥, 이거야.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아니 선제타격해서 제거할 거냐 아니면은 차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해서 자유통일까지 나갈 거냐. 왜 근본적으로 근본 대책으로 내놔라 이거야. 왜 한마디도 없냐 이거야. 이 중요한 문제를. 그다음에 일곱 번째. 예. 문재인 정권의 무너뜨린 안보상 제일 문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조직을 이란 사실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이거 복원할 거냐? 그다음에 완전히 준항공공사나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거 폐기할 얘기를 안 하느냐? 폐기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를 하기. 폐기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네, 여덟 번째 뭐예요? 가덕도 신광 문제 있잖아요. 이거 민주당에서 그저 오세훈 그 부산시장 해가지고 코너에 몰려가 작년 재작년 그 지방선거에. 그건 뭐 국민의힘 찬성했는데. 뭐. 근데 국민회가 찬성했다, 이거야. 해놓고 보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 그 국토부에서 이거, 국무회의 의결을 했잖아요. 예, 예. 가덕도 신공항 예. 그저 추진 계획을. 거기에서 놓은 게 문제투성이야. 경제성이 0.5로 하면 이거 완전 투자한데서 절반도 못 끊인다는 얘기야. 엄청난 얘기군요. 사업비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버렸죠. 국가 재앙이야. 계양도 2019년에서 2032년 미뤘고 35년 환경 파괴는 수심이 70m 수심을 메워가지고 그렇지. 공항을 바다 위에서 건설해야 되는데 남산을 세계로 옮겨야 된대요. 환경 파괴 문제.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어. 그럼 그래가지고 완공을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야. 그렇지. 이거는 이미 국제평가 다 나왔어. 이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을 그대로 윤석열은 또 이거 뭐 예비 사당성 작년에 성공도 그랬잖아요. 그렇지. 예비 사당성 다 생략하겠다. 그거 유효하냐? 그대로 할 거냐? 강행할 거냐? 묻는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아홉 번째. 국가 비전을 지금 이제 곧 발표한다는데 내일 모레 네. 거기에 공정 상식 실용이 국가 비전들이에요. 그게 맞느냐? 그럼 국가 비전을 당신이 한번 정해봐라. 국가 비전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국가에 나아갈 목표야. 근데 공정상식 실용이 그게 어떻게 목표냐.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고 수단이고 가치 개념이지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냐. 이거 당신이 국가 비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봐라. 네, 예. 근데 마지막. 윤석열 만나면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 이거지? 물어본다. 그럼 열 번째. 열 번째는 지금 낮은 지지율과 호감도가 엉망인데 예, 예. 이것에 대한 극대책이 뭐냐.
극부터 씻어내놔라, 이거야, 당신. 당신은, 생각을, 뭐냐, 이거야. 그럼 이대로 계속 그 대통령 하겠느냐? 국정 독립이 살아나겠느냐? 이상입니다. 아, 정리하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밤을 새우셨건데, 어젯밤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네. 평소에 다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정말로, 오늘도, 콘텐츠가 참 가득가득한, 오늘 토크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반응 보여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토크를 시청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말 부끄러움 없는 토론이었고요. 오늘 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네네네.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바의 뉴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갖고 내일 아침 8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창중 가람상 TV 운영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